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91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운신공양지는 예참, 또 보공양지는 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44페이지, 보혜양지는 대원성취지는, 보궐지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약설의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언이죠. 보회양 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바홈 살피고 살피어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 큰 법륜의 술에 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큰 소원을 성취하겠다 하는 대원 성취진언인데요. 대원성취지는 옴 맘모카 하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족한 음식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언이지요. 보궐진언 홈 호로이로사야모케사바 하반드시 두려움과 번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인데요.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병부전도 병근심 불호약사 최난멸 고하일심 규명증례 12대원 성취하여 중생들을 이끄시며 자신 공덕 버리시고 자비 심을 펼치시어 중생들의 전도되는 병고의 난근심 걱정 모든 재앙 소멸하는 약사 이래 부처님께 저희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혜양지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다짐의 대원 성취지나 또 부족한 음식을 보충해지는 보궐지나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았죠. 구제 소득 수중 차궐 경의심도 기후 묘구 공화 양연 몽환보고 소탕역제야 건립 역제야 허법자제인 일어나 무후 미히터 어디서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달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함이고 소를 타고 소를 찾음이로다. 허공꽃이여 아지랑이여 꿈과 환과 물거품이로다. 하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또한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법에 있어 자유자재하도다 했는데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또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갈수록 편안함이 찾아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지만 갈수록
번뇌와 고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요,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다스리는 법 깨우치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9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